국내 협동조합의 발상지인 원주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섭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살림과 밝음 신협, 의료 생협까지 적은 투자로 되도록 많은 이익을 남기는 기존의 경제 논리가 아닌 수익은 적더라도 공동체와 상생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들입니다. 특히 한살림과 신협은 원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처럼 명실공히 국내 협동조합의 역사이자 산실로 꼽히는 원주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2023년까지 국비 140억 원, 도비 140억 원 등 2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지상 7층과 3층 건물 한 동씩, 2층 건물 2개 동이 건설되고 기업 입주 공간, 작업장, 교육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창업부터 팔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 거점 시설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형 통합 돌봄, 로컬 푸드 활성화, 스마트 관광, 사회적 금융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으로 운영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갖춘 원주 지역 230여 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들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험들, 협력 체계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뭐 지원도 물론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회적 경제가 좀 닿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가는 부분에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서는 자리는 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옮겨간 2009년 이후 줄곧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들어서고 인근의 군지사 터까지 개발되면 북부권 균형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